아, 무더위 좀 들어가는 거야 이제? 아, 날씨 많이 덥죠. 엄청 덥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거짓말. 아니, 이래요. 아니, 이래놓고 왜 이러냐고 하시면서. 반만 집어요, 시원해요. 구부정? 구부정의 등장은 언제? 물놀이 축제랑, 그리고 그, 영화. 아, 근데 구부정 현장 많이 하더라. 그니까. 그 잔디밭 영화제 한다고 그러더라고. 아니 근데 네. 잔디밭 영화제는 뭐 잔디밭에서 영화 보는 건가? 그 광장 앞에서. 아 거기 광장이 넓으니까 네. 잔디. 근데 6월 좋네.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해 준다고 하네요. 아 근데 팝콘도 준대요. 팝콘? 네. 돗자리도 주고. 근데 팝콘 좀 많이 줘야 돼. 아 나 이거 애들 때문에 맨날 팝콘 줄 주느라 힘들어 죽겠어. 땀 뻘뻘 흘린다. 이거 잔디밭 영화제. 영상에 첨부해드리면 되겠죠?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나요? 무대의 쉼터. 무대의 쉼터? 어, 그런데, 네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보이잖아요. 아니, 저렇게 말고, 앞쪽으로 우리 가는 길 이렇게? 이렇게 뒤에서 있잖아요. 그럼 저 좀만 생각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. 아~ 무더위 쉼터. 아 여기 무더위 쉼터. 네. 들어갈까요? 예.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집배원, 택배기사님들. 네. 어 찜통대에 수고 많으십니다. 네. 환경을 위하여 잠시 쉬어가세요.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. 네. 진짜 감사한 분들. 그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그렇지. 와, 밑에 있는데. 여기 나 헬스장 처음 와본 것 같아. 저 처음 오는데? 근데 시설이 좋은데요? 아, 좋아요. 아니, 이거, 뭐 쉬면서 헬스하면 될 것 같아. 씻을 수 있는 네. 장소도 있고. 네. 오, 좋다. 근데 다 새 거예요. 여기 아버지 기사 얘기해 준 거야? 아니, 처음 와봤어요. 와, 오, 좋다. 와, 여기서, 여기서 헬스하면 저렇게 되나 봐. 와, 좋네. 아, 여기 신발이잖아요. 여기가 무더위 쉼터가 있는 곳입니다. 오, 여기 발견. 무더위 쉼터. 우와. 엄청 시원하게 보이죠? 아, 좀 혼자 들어왔어. 와, 야, 진짜 멋있죠? 이거 봐봐요. 야, 너도 같이 들어요. 우와. 박문수 주무관이 가셔야 된대요. 촬영하다 봐요. 아니, 또 우리 네. 일하러 가야 되니까. 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기준 주무관님. 지금 피디님 한숨 쉬셨어요. 자, 경기도로 놀러 오세요. 네. 톡톡톡톡톡 구독! 알림 신청! 좋아요까지! 도민 여러분!